그건 뭐야? 할아버지 고량주 한 번도 안 마셔봤으니까. 건배! 정신 차려요! 오늘은 제가 대만에서 가지고 온 타이완 꾸어밍 링슈를 가지고 할머니의 집에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밥을 자주 안 먹고 보통 과자를 먹는데 할머니를 위해서 대만에서 유명한 과자들을 사왔습니다. 와우! 할머니! 아, 할머니 입장합니다! 아, 따져! 나是我的奶奶. 나도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과자를 사왔어. 근데 이걸 다 먹어볼 순 없으니까 여기서 할머니가 먹고 싶은 걸 골라봐. 재봉 박구. 할머니 그거 먹고 싶어? 아니, 이게 맛있어 보여서. 이거 이렇게 생겼어. 짜잔. 짜잔. 짠. 자, 할머니 이거 먹었어요? 초콜릿 맛이야. 먹는 게? 어. 맛이 좋습니다. 이모도 하나 먹어봐요. 맛이 너무 좋네. 맛있지?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바삭한데 맛있어. 그쵸? 이거 그 한국의 훌렁볼인가? 근데 그거 한국 거는 되게 물렁물렁한데 이건 되게 바삭바삭하지? 바삭바삭. 그렇지? 난 이거. 오! 이게 그 대만에서 진짜 가장 유명한 국민 과자예요, 이게. 어, 이 뜻이, 여기에 뜻이 있는데 이게 꽈이꽈이가 좀 귀염둥이? 이런 뜻이에요. 꽈이꽈이 뜻이 중국어로. 꽈이꽈이. 어, 꽈이꽈이. 이건 코코넛 맛이래, 코코넛. 제가 친구들이 처음 먹었을 때 이거 항상 추천해 줬던 게 이거야. 바나나킹 맛이네. 근데 좀 그래. 좀 달다. 그렇지. 맛있죠. 버터 맛이 나네. 아 맞아. 그게 버터랑 코코넛이랑 섞인 맛이에요. 좀 맛있죠. 그거 맛있죠. 느끼하고. 이거는 좀 향신료 그런 맛인데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보고 싶다. 이거? 이거 나도 대만에서 자주 먹는 거야. 이거 맥주랑 먹으면 맛있어. 이게 그거 생선이야, 생선. 지퍼 아니야? 지퍼? 아, 맞아. 좀 그런 거? 부드럽대. 부드러워. 맛있지? 완전 지퍼 맛이야. 옛날 맛이야. 매콤도 하네. 그렇지, 매콤하다.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매워. 그래서 난 이거 대만에서 항상 옆에다 넣고 TV 보고 그래. 너무 맛있다. 이 과자를 언제 이렇게 많이 사왔니? 아, 내가 대만 과자를 이렇게 사온 이유가 할머니도 대만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할머니 무릎 안 좋아서 못 오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온 거야. 내가 이제 이거 갖다 먹어야 돼. 너는 결혼 언제 하니? 외국 남자들은 다 착한지 나쁜지는 모르겠다. 근데 할머니, 나 아빠한테도 말했지만 나는 대만 사람이랑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 왜 외국 사람하고 하고 싶어? 왜냐면 그 대만 사람들은 엄청 친절하고 그리고 뭐지? 우선 대만은 되게 자유로운 느낌인데 한국은 좀 그런 문화가 있잖아. 가부장적인 거? 어, 좀 가부장적인 거? 그래가지고 난 나중에 대만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대요, 여러분. 이모부 맛있어요? 맛있어. 이모부가 계속 먹고 있어요. 나 혼자 와서 먹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몰래 가서 먹고 있어 이거. 혼자 다 먹었네. 진짜 다 먹었어요. 저 이모부가 대만 과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이 진먼 고량주를 다시 구입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삼촌, 아빠는 정말 다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어서 할아버지는 한 번도 대만 고량주를 마셔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위해서 대만 고량주를 구입해서 왔습니다. 할머니 거는 사왔는데 내 거는 없냐? 할아버지 거요? 어. 당연히 샀죠. 어디서? 짜자자자. 아, 좋구나. 이야. 이게 뭐게요? 아이고,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대만 고량주예요. 아이고. 지금 먹고 싶어요? 어. 나 먹이야, 가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죽여가도 먹지 뭐. 이거 뭐야 이거. 할아버지랑 삼촌이 보량주 한 번도 안 마셔봤으니까 제가 대만에서 사온 거예요. 빵! 오. 냉동실에 얼리지 못해서 지금 얼음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아, 보량주 건배! 삼촌 어때? 맛있어? 아, 맛있어! 목이 뜨거워요? 아, 녹았구나! 어우, 따가워! 원래 이걸로 냉동실에 올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얼음으로 대체를 했어요. 어우, 독하지? 응. 어우. 이모가 한번 드셔보세요. 아까 과자를 너무 많이 드셨죠? 저 이모부는 아예 술을 아예 못 마셔요. 그쵸, 이모부? 아, 너무 써. 이모부 안 마셔도 돼요. 맛있습니다. 누가 쓰러지는지 봅시다. 이거 먹으니까 너 이거 그 대만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대만 와보고 싶어요? 아버지 대만은 술의 천국이에요. 보량주의 천국. 맞아요. 아무 할 수 있어? 네. 우리 한국보다 좋아? 네. 대만 사람이 훨씬 나아요. 한국인보다. 진짜야? 네. 할아버지도 오면 느낄걸요? 진짜로? 한번 가봐야지. 쩐니의 외숙모를 데리고 와서 이 금문 보량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라. 마셔라. 마셔. 외숙모 어때요? 아우, 독해. 소주보다 독하죠? 독해. 맞아요. 우리나라 소주보다 엄청 독해. 오늘 삼촌이 처음으로 이걸 마셔봤는데 삼촌 어때? 아우, 독해요. 얼굴 빨개진 거 안 보여요? 근데 맛있어? 맛있어요. 오늘 어땠어요? 이거 마시니까? 아, 마시니까 그냥 뱃속이 전체 편해. 또 많이 뱃속이 편하고 또 좀 맛이 좀 향긋하고 해서 좋아가지고서는 그 좀 더 사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제가 내년에 한국에 올 때 다시 또 사올게요. 다른 걸로. 고맙다. 나 지금 저희 가족은 다 취했어. 저 다음에 할아버지 저기 대만에서 한국 올 때 고량 좀 많이 사다 드려요. 할아버지 몇 개 사다 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한참 하지 와도 좋아. 할머니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욕 먹다가 비 먹었다고 하지 뭐. 아, 입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 됐다. 아, 할아버지 정신 차려요. 할아버지 정신 차려야 돼요. 할아버지 어떡해. 뭘 어떡해. 완전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할아버지? 왜?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잘자. 할아버지 잘자요. 喜欢这个优质的创作者就赶快去follow他哦。 你有发现其他更具爆红潜力的影片吗？赶快投稿给达人秀吧！点击下方观看更多有趣内容。